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리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레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후손까지 오늘 족보가 나와 있고요. 이 족보가 말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이방인이 들어가고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토양 속에서 생명의 씨앗과 줄기를 터서 이어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신다.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가장 큰 모델 중에 하나는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 그의 삶 안에 깔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맺기를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의 은혜로 그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사슬 안에 그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운명적인 주님이 이루실 일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는 그 자신도 잘 몰랐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22편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다윗이 겪었던 그 싸움 속에서 싸움을 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겪는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이상신호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아프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물론 안 죽어봐서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뭔가 회복되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그널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다스리는 그런 그 병원이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하는 상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과 함께 같이 시작하는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가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조대는요 언제나 대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을 겪고 자기를 던지면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단 것을 먹으면서 세월 보내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절제하며 그 남은 시간에 자기를 또 투신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대안을 찾으십니다. 한마음교회는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좀 모여있는 그런 데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알터너티브입니다. 복음의 대한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그런 옛 영국에서 기사의 자귀를 수여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어깨에다가 검을 대고 그에게 기사의 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보잘것없었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니까 사무엘의 눈에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막내 아들이 여덟 번째가 부모가 들에다가 놔두고 목동이 이 스위스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아프리카에서 양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빼빼 마르고 그리고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냥 하루 종일 그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바람 속에서 거칠어진 홍안의 미소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명한 그에게 눈을 열어보니 그에게는 아름다운 미소년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부터 그 다윗은 사울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인데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어요. 네? 우리 몸에 뼈나 관절에서 이 접합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증과 고통을 유발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울은 부딪히기 시작했고 걸림돌이,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찾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순간 그는 원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첫 번째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도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많은 원수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수가 될 만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약속을 지고 가는 자가 되면서 그는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예, 드러나면서 그는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드러나면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됩니다. 다윗은 역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기가 현직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살생부를 보내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은 그가 얼마나 쫓겼는지 그가 얼마나 원수들 사이에 처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치 사냥당하는 그런 짐승처럼 쫓기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워주셨어요. 그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다윗의 원수는 끝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가문은 자기들이 왕을 계속해서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2년 동안 내전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대들지 않았고 그가 광야에서 불량배들에게는 칼을 뽑기도 했는데 사울 왕에게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자손에게 또 베냐민 지파에게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고스란히 기다리고 또 그 고통을 몸소 겪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싸움들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좌라는 것 그것만을 노리는 아들이 또 그 집안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거의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때 역시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울면서 망명의 길을 떠나는데 그때 길가에 서서 다윗에게 흙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는 압살롬이 반란한 이후에도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편 7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조건 기피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적에게 넘기고 싶어했던 그런 부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시편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8편 하나님께 나를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23편에도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구슬픈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판이 없는 수렁에 제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왔고 홍수가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을 원수들의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열심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이 삼킨다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산불이 나서 특히 미국과 같이 광활한 평원이 많은 곳에서는 산불이 나면 건조한 시절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복구가 되지 않을 만큼의 산불들이 최근에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혹은 쓰나미와 같은 홍수들도 역시 삼켜버리는 물이 삼키고 화마가 삼켜버리는 그 열심을 시편 69편 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다윗은 그런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자식에게는 잘못이 없었는가? 자기에게도 잘못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유전되어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머리카락보다 많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적으면 원수가 적어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머리카락만큼이나 원수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죄도 역시 머리카락처럼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나를 모델로 세우십니다. 모델로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데다가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간증자로 또 여러분을 사역자로 보이는 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숨어 지내면 될 거예요. 해외 교회에 나오니까 잘 됐다 잘 됐어. 이제 나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2층이나 3층이나 저 구석에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나는 이제 조용히 살 거야. 잊혀진 존재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안으로 택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아니면 기둥 뒤에 숨을 겁니까? 안 보이는 대로 저 열정적인 사역자들 저 사람 뒤로 숨어 있을 겁니까? 우리 순장님 등을 따라갈 뿐이고 저는 아직 그럴 깜냥이 못 돼서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고 나는 아직도 말씀이 어렵고 나는 예배가 아직도 힘들고 그래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그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서푼짜리 인생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태어난 것 다 압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에게 머리카락같이 셀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은혜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탠드 위에다가 너를 세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가 갑자기 내가 물질로 대박 나는 거 그런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여행수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표적을 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키려고 하는 열심, 그 zeal, 독일어에서는 eife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Zeal for your house.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드는 이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의 제물을 드릴 때에 율법에 정해진 정결한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러한 먹이사슬에 기업을 세우고 그래서 종교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의 예물로 절기 때 드릴 예물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퇴짜예요. 시골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물로 드릴 그 값어치에 3배의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저쪽에서 팝니다. 그것을 사야 되는데 갈릴리 동전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안 됩니다. 성전에 유효한 그런 화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환전소가. 예. 거기에서 통용되는 성전의 화폐로 다시 바꿔야 돼서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 수수료가 붙고 성전은 환전소가 있고 자기들이 준비해둔 재물들을 가지고 적어도 3배 이상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전성기 때 몇백만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갔을 때 거기에는 5천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런 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소모하는 열심이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환전소에서 환전소를 엎고 양과 그 비둘기를 파는 그것을 다 엎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그 시편 69편 9절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기억해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해냈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는 그 승리에 대한 열심, 아이퍼, 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건 빛과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집사 뭐 교회 가면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 안 믿다고 온 사람도 다 집사라고 부르던데 뭐 그게 무슨 대단한 누군가가 그랬어요. 옛날 어느 다른 교회에서 뭐 저는 집사라는 표현이 진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그것 외에 다른 호칭이 없다면 받아들여야죠.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청지기와 관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영업하면 다 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다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라는 말은 영광되고 집사라는 말은 천박합니까? 그래서 그 호칭은 그냥 숨기는 거예요. 당신 교회 집사라면서 아이 교회에서 교회 나가면 다 그렇게 불러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그림에 잘 나타나 있네요. 광야에 빛나는 십자가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디스플레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를 뻐기고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1.5m 위에 그는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그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속옷까지 벗겨서 제수저우라고 제수줄에 속옷을 나누면 제수 좋다고 로마의 병정들이 그 속옷까지 찢어서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수액과 피가 다 드러났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양말을 벗거나 아니면 상의를 벗거나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이 드러나는 것 그중에서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는 몸이 드러난다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당당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채찍에 맞고 상하고 찔리고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죄 없는 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상의 빛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덧입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얘기가 무섭네. 세상에 나가서 순교자가 되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열정 그것이 승리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방식에 주님은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다 나이롱이야.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우리가 서로 다 나이롱인 줄 알고 있어. 그냥 입으로만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 자기는 바쁜 일이 있고 그냥 바쁘다고 말하면 돼.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다가 부르면 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돼.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 명을 모아놓은 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쓰레기 문제 하나 정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조금씩 짠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른 그물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털 같은 죄가 있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치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치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깨끗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역시 바세바를 가늠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나의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낳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 비밀 습관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양육반을 하면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도 그렇게 술들을 많이 마셨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한번 같이 일잔하자. 뭐. 야, 이렇게 술들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모순을 그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켜켜이 싸우는 분노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냥 혼자 조용하게 무언가에 중독되고 무언가에 자기를 내어놓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알렉산더의 병사들처럼 저녁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여.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저도 마셨습니다. 뭐 이렇게 술 마신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생기면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의사 선생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잖아요. 그것뿐이잖아요. 그죠? 암세포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증상들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기관지에 계속 흡착되어 있는 이것들이 좀 깨끗해서 목이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장애물들이 걸러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40년 걸려서 세운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세운단 말인가? 그것은 몸 되신 성전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으로 세워지려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우리는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돌, 그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산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은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어마합니다. 정방형으로 된 그것은 유럽 전체를 합한 것만큼의 규모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광대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산 돌멩이로서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된다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니까 그냥 뭐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기, 무엇을 위하여 이기게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살 의향이 있는가? 나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상징으로 여기고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거니까 그런 것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미쳤구만, 이상하구만. 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듯이 아니면 목민심서를 읽듯이 성경도 나는 그렇게 읽고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해라는 그런 생각으로서의 믿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100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공개할 용기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원수와 대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마귀는 우리를 실제적인 대적으로 명부에다 올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상징적으로 책 보고 믿는 신앙, 그거는 마귀는 살생부에서 지웁니다. 쟤는 잠재적인 우리 편이야. 바람만 불어도 내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킬 거야. 시므이처럼, 압살롬처럼. 그러나 쟤는 우리의 원수 목록에 들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신을 디스플레이하고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 모순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승리의 모델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니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돌로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산불과는 달라요. 집을 다 삼켜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암세포와는 달라요. 살아있는 세포 다 잡아먹고 결국은 마지막 궁지에 목숨을 잃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주님께서 관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작은 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이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